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트랜스포스티드 대표 김종한 디렉터님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자, 저희 트랜스포스 스튜디오는요, 현재 구독자 약 53만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뭐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죠, 뭐.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댄스 스튜디오입니다. 토익스포 스튜디오는요, 여성 댄스팀 에일린, 그리고 여성 댄스팀 포텐, 그리고 남성 댄스팀 화련무, 그리고 곧 추가될 신규 유닛까지 뭐 약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4개의 유닛으로 이제 각 팀의 성격들이 정말 다 달라요. 각 팀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들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입덕을 하신다. 아, 그럼 얘네 봤다가 갑자기 얘네도 너무 잘해 보여. 그럼 얘네한테도 입덕을 하시면 돼요. 얘네도 잘해. 그냥 입덕을 하시면 돼요. 좋아요. 누구랑 얘기하니 나. 네. 자,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지금 많이 좀 힘들 것 같죠? 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네, 괜찮아요? 저희가 하려고요. 아니, 저희가 한다고요.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희는 오늘 포엑스포스 주주 버스킹의 게스트를 맡고 있는 네트루 리더 이광님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저희가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을 들였던 그 공연이 있었는데, 아, 거기에 또 우리 화련무랑 우리 감독님이 또 이렇게 또 출격해 주셔가지고 또 기깔나는 또 영상과 무대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만큼 저희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러 왔으니 여러분도 뭐 재밌으시거나 그러면은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스트 레드크루에 가르치지마. 네, Don't teach me. 내고 여유.